때마다 신랑이 옆에서 되게 힘나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애기 낳으러 딱 갈 때도 이제 제가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있었으면은 엄마한테 부탁을 했었을 텐데 신랑이 옆에서 그냥 다 봐줬어요. 그냥 잘 못 걷잖아요. 근데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너무 되게 든든하고 되게 편하게 애기 출산했었어요. 우리 서아. 아이고 참 그랬구나. 신랑이 1년 휴가 아껴뒀다가 저 출산하고 네. 2주 완전히 뺐거든요. 그래서 같이 계속 있어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저는 이제 엄마를 너무 살리고 싶으니까 되게 많이 신랑한테 물어봤고요. 또 어쩔 땐 신랑이 논문을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. 밤새 가면서 맨날 논문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고 안 했는데 되게 고마워요. 아마 우리 막내딸 이렇게 알콩달콩 사는 모습 보시고 응원 정말 많이 해주실 거예요. 네, 네. 그런 것 같아요.